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묵은 지오리 제 3편인데요. 돼지불고기 거리고요. 앞다리살입니다. 냉동이기 때문에 사서 냉장고 넣어두시면 핏물이 고여나서 물이 생기거든요. 한번 살짝 헹궈주시면요. 핏물을. 핏물을 좀 빼주시고요. 이걸 완벽하게 핏물 제거는 못하거든요. 그냥 요정도만. 요정도만 빼주시면 좀 누린내가 어느정도 제거가 됩니다. 냄새가 나는 고기일수록 이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. 물기가 어느정도 빠졌으면은요 달구시는게 좋아요. 기름기가 너무 없는거는요 식용유 좀 뿌려주시고요. 요거는 지금 기름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마늘요 맛있게 한 스푼 넣고요. 대파 조금 잘게 썰은 거 반뿌리입니다. 이거는 소주거든요. 근데 맛술이나 소주 있으시면 한 두 스푼 정도만 넣어줄게요. 고춧가루를 약간 뿌려주겠습니다. 김치는 4분의 1조. 그러니까 썰었을 때 한 대접 정도만 넣을게요. 이 물기가 다 줄여지고요. 조금 바삭하게 볶을 겁니다. 불 좀 세게 해서 좀 바삭 볶을게요. 한참을 두시면은 물이 다 졸이거든요. 물이 졸이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맛있게 구운 다음에요. 김치를 넣습니다. 조금 더 구울게요. 조금 더 노릇하게 구워주겠습니다. 돼지고기 냄새를 다 잡아줍니다. 생강 있으신 분들은 또 생강 쓰셔도 되고요. 뭐든지 고기 냄새 잡을 수 있는 건 여기다 지금 딱 하시면 돼요. 이제 아주 노릇하게 맛있게 달궈줬습니다. 김치를요 4분의 1조. 자 이렇게 썰어줍니다. 가위로. 고춧가루를 좀 넣어서 빨갛게 해주겠습니다. 고춧가루를 10스푼이나 10스푼 정도 김치의 색깔을 보면 좋으면 돼요. 여기다 진간장을요 너무 부족해서 할게요. 너무 시끄러워서. 진간장은요 많이 넣으시면 짜니까 안 되고요. 하나 두 개 정도만 넣을게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을게요. 저는 올리고당을 넣겠습니다. 3개 넣고요. 다시 불을 켜서 볶아주겠습니다. 혹시 이제 김치가 너무 크면은 중간에 좀 골라서 한번 잘라주셔도 돼요. 이렇게. 돼지고기는 너무 간을 강하게 안 하셔도 돼요. 김치랑 같이 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지고기는 약간 간간하셔도 됩니다.
거야. 마지막에 참기름. 다 됐습니다. 김치 두루치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